해미 지금 고덕동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13살의 해미. 누구요? 아빠? 해미는 미술 시간만 되면 얘는? 늘 아빠를 주제로 해미야? 그림을 그린다. 아빠 손잡고 지금 어디 가는 거네? 응. 지금 여기 어디죠? 강이에요? 어느 강이야?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지체 장애자인 혜미는 학교 안에 있는 재활원에서 생활한다. 재활원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주로 사는데 혜미 역시 마찬가지다. 아빠는 돈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간 지 벌써 수년이 됐고 아빠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가 이따금씩 혜미를 보러 올 뿐이다. 정리한 거 얘기야? 이 정리한 거 얘기야? 야, 아이고, 야 여자애가 좀 깨끗하게 있어야지 어머니 이게. 오늘도 담임 교사인 최창렬 선생님이 퇴근길에 혜미의 방을 찾았다. 최창렬 선생님은 혜미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곁에 안 계신 아빠를 대신해서 혜미의 마음속 빈자리를 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주신다. 아, I love you. 이런 선생님을 혜미도 무척 좋아해서 마치 아빠처럼 따르는데 언니한테? 친구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도 선생님께는 솔직히 털어놓을 정도란다. 좋겠다. 비록 남들처럼 똑바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과 혜미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데 오늘따라 혜미가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같은 층에 있는 교실로 선생님을 이끈다. 도대체 무슨 얘길까? 혜미 왜 뭐 할 말 있어? 선생님한테? 너 어디 몸 아픈 거야? 아니야? 너 왜? 뭐 친구들하고 문제 있어? 궁금해진 아니야? 선생님은 혜미를 자꾸 재촉하는데. 뭔데? 어? 이거 왜 그림 못 들고 왔어? 그런데 혜미는 말은 안 하고 엉뚱하게 그림을 보여준다. 여기 뭐? 여기 가고 싶다고? 여기 어딘데? 강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는 왜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빠 생각이 나서? 아빠 생각이 났다고? 아, 이 그림에서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났다고? 옛날에 아빠랑 한번 갔었니, 여기? 그래,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볼게, 응?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해보자, 그러면. 알았죠? 혜미를 실망시킬 수 없어 선뜻 함께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선생님은 고민이 된다. 그곳이 도대체 어딘지. 그리고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혜미. 언제까지 내가 보살필 수는 없는 거고. 이제는 혜미도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명절 터미널 해놨지? 일요일 아침, 선생님이 혜미에게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교 전화대기 지나서 계속 가. 계속 가면 이뻐서 아마 선생님 생각이 이쪽으로 선생님은 혜미 혼자 강을 찾아가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셨다. 이게 지금 한강이잖아, 그지? 쭉 가다 보면은 아니, 성한 아이도 아닌데 도대체 혼자 어떻게 가라는 말일까? 자신 있지? 자신 있어 없어? 혜미는 선생님 물음에 웃기만 하고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나 보다. 할 수 있지, 너? 너 내년에 이제 중학생 때 내가 너 이렇게 하지만 다시... 선생님은 단념하지 않고 다시 다짐을 받는다. 혼자 할 수 있겠지? 그래, 이번 기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 앞으로 너 중학생 되면 너 중학생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너 혼자 너 살아갈 때 너 너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치? 선생님 언제까지나 너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 응? 잘할 수 있지. 여기서 만나자. 뭐야, 혜미야? 그런데 혜미가 갑자기 울음을 쏟는다. 정말로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다. 대박.
아, 창피해. 선생님 없이 혼자서 가야 하다니. 아직까지 혼자서 길을 나서본 경험이 없는 혜미는 세상에 하시나? 나가기가 몹시 두려운 거다. 작은 눈 더 작아졌네. 무서워? 어? 하기 싫어 혜미? 응? 하기 싫어? 다음에 혜미 커서도 그런데 놀러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혼자 한번 가봐야지. 다음 또 가지. 어? 그래서 그만. 결정은 그렇게 하셨지만 선생님도 막상 혜미를 혼자 보내려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눈물을 감출 수가 없다. 뭐 들어봐. 여 선생님이 한참을 달랜 후에야 혜미가 겨우 진정이 되고 드디어 혜미가 혼자 가기로 결정. 됐지? 가자. 아무나 되지 않아. 아줌마 뒤에 앉아보고. 아저씨 감독님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되죠 내가? 안 돼 안 돼. 아니 저 혼자서 혼자. 아니 뭐야 부부 보호자 없으면 안 돼. 혜미를 쉽게 태워주지 않아 몇 대를 그냥 보내고 나서야 선생님은 겨우 버스에 혜미를 태웠다. 하면 내릴 거예요 혼자. 네. 빨리 왔네. 아 보여라 보니. 안녕.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기사 아저씨께 몇 번씩이나 부탁을 하고 드디어 혜미가 혼자만의 세상 나들이를 떠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선생님이 택시를 타고 혜미를 따라가신다. 혜미는 그것을 알 리가 없고 강변요? 응. 어,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 자꾸만 불안한지 아저씨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혼자서는 한 번도 학교를 떠나본 적 없는 혜미는 창가에 스치는 풍경에 잠시 넋을 놓는다. 이번 행선은 강변역 종점입니다. 다음은 현대 아파트 앞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실 분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내려야 한다는 건가? 혜미는 도무지 감을 못 잡는데. 강변역 다 왔다. 아저씨 고마워요. 잘못했다간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요. 성격이 꼼꼼한 혜미는 버스에 내려서도 주변 약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버렸다고 혜미가 이번에는 직접 물어볼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소복해져. 소복해져 나 이러면. 혜미를 무시하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 아, 할 수 없다. 나 혼자 찾아봐야지. 선생님은 한 발 앞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혜미를 기다리고 계신데 혜미도 드디어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발견한 선생님은 마음을 놓으면서 몸을 숨기신다. 표를 사기 위해 혜미는 열심히 말을 해보지만 안내원은 좀처럼 혜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모습을 선생님은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시고 네, 맞아요. 바로 양평이에요. 표를 끄는 혜미는 이제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전화를 건다. 버스 타는데 가서 확인해봐. 어디서 타는지. 그게 아마 나가면 많이 있을 거야. 버스 타는 곳이. 그 보고 버스 양평 홍천 가는 거 모르면 물어 아저씨한테.
버스 탔어. 아까 그 수첩 있지? 가이션도 보여주고. 끊어. 혜미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 선생님은 대견스러운가 보다. 혜미는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한 그대로 버스 승강장을 찾는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지?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아저씨들은 표를 확인하고 다음 차를 타라며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혜미는 또 한 번 표를 확인한다. 드디어 혜미는 양평행 버스에 무사히 탔다. 이번엔 선생님이 써준 수첩을 펼쳐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보여준다. 오늘 내려야 돼? 그래, 내려줄게. 혜미는 기사 아저씨의 말씀에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앞좌석 오빠에게까지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혜미는 더욱 초조해진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또 한 발 앞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시고 초조하게 혜미를 기다리신다. 갑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혜미의 기색은 안 보이고. 이 녀석이 도대체 잘 오기는 하는 걸까? 선생님은 온통 걱정뿐이다. 하지만 혜미도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다와가고 있는데. 선생님! 혜미는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며 그곳에 서 계신 선생님을 발견하고 결국 한참 지난 후에야 차에서 내렸다. 이렇게 오실 거면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너무해요, 선생님. 말할 수 있지? 혼자 이렇게 왔잖아, 봐. 그지? 선생님 없어도 잘할 수 있잖아, 그지? 앞으로 뭐든 잘할 수 있죠? 아, 선생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혼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사실 저는 이곳에 와도 아빠가 안 계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상상 속의 강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강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전 괜찮아요. 대신에 제 곁엔 아빠처럼 늘 저를 보살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내년엔 중학생인걸요? 선생님, 전 이 강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 잘 그랬다, 야. 그래,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림 볼 때마다, 이제 힘들 때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기 힘들 때 있지? 이 그림, 네가 그린 거 보면서 이겨내고 해. 알았죠? 잘했어. 아이고, 진짜.